여러분들 우리 이거 몇 페이지부터지? 16페이지인가? 16페이지 유형 그거? 그거가 뭐야? 맞아. 야 너네 정시반 한 사람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정시반 누구야? 토요일 아침에 정시 특강 아니야. 정시반 얘기하는 거야. 정시반 토요일 아침 10시 다음 주.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당신 올 수 있다 했어? 이제 올 수 있어요. 아, 이제 올 수 있어? 네. 얘들아, 너희들 내가 잠깐 기록해놓은 사람들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어. 저번에 얘긴 했어갖고 약간 애매했는데 기록은 했어. 기록 안 되겠거든? 혹시 모르니까 너희들 나한테 카톡 하나씩만 보내줘. 마지막으로 알겠어? 오늘 이따 끝나고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네. 교재 링크라도 보내줄게 너희들. 빨리 사야 되니까. 얘들아 16페이지부터 끝까지 19페이지까지 네. 문제 많이 어려웠어? 아니면 많이 쉬웠어? 솔직히 쉬웠지? 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이런 학생도 있으니까. 하, 저 방학 때 우리 진짜 죽어보자 진짜. 죽지 말자. 기직전 가지만 따라 열심히 해야지. 그만하고 싶다. 내가 믿다 싶을 정도로 해야 돼. 8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맞습니까? 네. 질문 이거 다 해라. 92번 문제가 뭘까? 아, 이거 수학 오늘 못해서 질문이겠구나. 아주 킬러 문제네요. 미적분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해결할 수 없어. 92번은 또 질문해. 지금해. 지금 95번. 95번 울지 말고. 우리 김선이 95번이요 하지 말고. 괜찮아. 99번. 승원아 몇 번? 88번이랑 98번. 88번. 105번. 뭐? 102번. 고맙습니다. 105번. 102대고 아주 신났네 너네들. 108번. 아주 신났어. 105, 106, 오케이 이때가 107, 108 너네. 그래 어려울 수 있지. 또 질문 있는 사람. 그럼 이제는 또 없어? 얘들아 하나씩 보고 가자. 작은 거부터 하자. 88 문제 뭐야 이거? 딱 봐. 아 이거구나. 정말 쉬운 문제구나. 여러분들 SN 문제에서 졌죠? 야 그럼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부에 SN 구해야 되지. SN 알지? 얘만 알면 되지. AM 어떻게 구해? 그렇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한다. 맞죠? 근데 이거 기억나니? 원래 디테일 좀 더 살리면 이렇게 구해서 나오네. 얘는 언제부터는 언제 2 이상일 때부터 된다. 맞죠? 근데 어차피 이 문제 풀 땐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N을 어디로 보내? 2보다 큰 정도가 아니야. 그냥 무한대로 보내버린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사실 디테일 살려주면 원래 얘를 꼭 적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무시해도 답 낼 때는 그치? 정답에 영향을 안 줬을 거라고. 알겠죠? 어쨌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뭔데는데 문제가 N 곱하기 3의 N승 맞죠? 그럼 분모는 이거겠지? N승 마이너스 N자리에다가 N-1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3의 N승 있지? 마이너스 1은 얼마야?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치? 여기서 사실 N 곱하기 3의 N승 N 곱하기 3의 N승 N 곱하기 3의 N승이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맞아? 사실 개수만 보면 되는데 맞아? 디테일을 살려주고 싶으면은 분자 분모 다 뭐로 나눠 우선? 3으로만 나누면 안 되고 뭐 N으로 한번 나누고 그치? N 한번 나눠. N으로 나눠. N으로 나눠. 얘 N으로 나누면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1-n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다음 한 번 더 누구로 나누면 돼? 3의 n승으로 나누면 되는 거 맞죠? 3의 n승으로 나누면 얘 이제 어떻게 된다? 1 여기 1, 여기도 1만 남으니까 아 여기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뭐가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니까? 0으로 날아가지. 그럼 1 빼기 3분의 1 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눈치껏 처음부터 어차피 n 곱하기 3의 n승 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뭐만 봐? 애초에 개수만 봐주면 된다고 그냥 맞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개수만 보고 바로 답을 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 다음 89번 뭐냐 이거? 알면 얘도 어느 교재를 사도 한 문제씩 다 들어있는 문제야. 알겠어? 그냥 말이지 사든 센을 사든 뭘 사든 그냥 손에 잡았다 미적분 그냥 잡았다 무조건 있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그럼 여러분들 얘는 3의 몇 제곱 나와? 2분의 1 제곱 그쵸? 수학 1을 열심히 했으면은 이거 있지. 얘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이만큼만 보면 3의 몇 제곱이지? 2분의 3승. 근데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3의 4분의 3. 이러는 사람도 있고. 오케이? 아니면 너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아, 뭐 답을 말해버렸어. 루트 2 곱하기 3이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인 것처럼 루트 안에 지금 3하고 루트 3이 각각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루트 3 맞니? 그럼 얘는 3의 2분의 1승 3의 4분의 1승 둘이 더하면 4분의 3 이런 거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보였으면 얘도 사실 눈에 잘 보인다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루트 3 곱하기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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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니까 쪼개고 쪼개면 되거든. 그럼 결국에 얘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 뭐가 나와? 3의 8분의 7이 나온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구하든 이거 세 개 보고 규칙을 찾든 맞아? 그럼 결국에 n번째 항은 3의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맞지? 그럼 n번째 항은 2의 몇 승이라 하면 돼? n승 분의 항상 분자랑 분모 얼마 차이나? 1 차이나지. 분자가 분모보다 1이 작잖아. 그럼 얘는 그러니까 이거 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 동의하니? 이게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 그럼 얘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지. 1 그러니까 답이 얼마라고? 3의 1승 3이라고 3. 아 물론 이거는 있어. 이거는 그냥 성질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3의 2의 n승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은 3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 오케이? 원래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얘가 됨으로 얘가 1이 되니까 3의 1승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는 로그 안에도 들어가고 지수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 여기 그냥 성질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에어컨 껐다 좀 할게 알겠지? 아 우리 내일모레 이제 월요일이야 또. 아 나 너무 무서워 솔직히. 너네 안 무서워? 난 무서워 죽겠어. 하루에 막 12시간씩 쏘고 이러는 거 솔직히 진짜 무섭거든. 막 두려워. 막 밤에 금요일 밤에 벌벌 떨면서 자. 어?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벌벌벌벌. 어? 방학 때 맨날 거의 그러니까. 이번 학원 방학 때 뭐 했냐 너네? 학교 잘 다녀왔냐? 방학 잘했고 졸업해가지고 애들 막 여기 연락 오더라. 졸업생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연락 오고 어? 오늘 뭐 하니? 물어보니까 막 술 마시러 간대.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알려다가 스무 살인 거 깨닫고 아, 잘 마셔라. 그리고 막 술 막 계속 뭐 12시간 동안 술을 마셔. 어? 그냥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마셔. 와 진짜 부럽다 그래. 그 체력이 부러워. 난 이제 간이 망가져서 술 안 마시긴 하는데 쌤이 진짜 일에 잘 안 되거든. 너희들 술 많이 먹지 마라. 에휴. XY. 자, 여러분들 92번 봐. 92번에서 너네들 여기까지 했어? 그 루트 2 코사인 X 있죠? 얘가 몇 이하고? 1 이하고 누구보다 큰? 여기까지 했지? 여기서 루트 2로 나눠서 여기까지 했을 거야. 여기까지 못했을 시 수학원 포기한 거임. 수포자임. 다른 의미로 수학원 여기까지 맞아. 여기서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이 상태로 풀어도 돼. 스스로에게 난이도를 높여주고 싶으면 루트 2 코사인 X를 구하라고. 루트 2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해모드 시작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 알았니? 근데 아니다 이지모드로 풀고 싶다. 그러면은 루트 2로 나눠져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 항상 부등식이 나왔을 땐 뭐로 해석하자?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무조건 쉬운 거야. 그리고 문제가 무한하게 계속 끌리는 게 아니지. X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줬어? 0부터 파이까지만 줬어. 열었니? 닫았니? 이거 0은 열려있네. 아 0이 닫혀있고 파이가 열려있죠? 물론 답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이거 안 그려가지고 문제 못 풀었잖아 저거. 열심히 좀 하라 너. 창피하게 시리. 그 별것도 아닌 30번을 쩔쩔매가지고 그냥 어? 솔직히 그거 푼 거다 너네. 알고 있어라.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을 하지마. 푼 거야. 항상 여러분들 삼각함수에서 일정한 이런 값들 구할 때 맞지? 여기가 얼마인 건 알아야 돼. 포인트 2분의 파이 0도일 때부터 2분의 파이일 때 즉 0부터 90도 사이가 예각이잖아. 예각 예각에서 루트 2분의 1 되는 거 있지? 여기가 어디인 건 알아야 돼. 여기가 4분의 파인 것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이걸 까먹었으면 난 뒤, 이제 뒤로 싹 물러날 거야. 난 몰라 하고 어? 그 다음에 또 항상 그래프 이용할 때 선대칭, 정대칭 다 이용해줘야 되지. 코사인 함수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정대칭이니까 맞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왜지? 얘와 얘의 뭐가 같아서. X축을 기준으로 뭐가 같아서. 높이, 그치? 간격이 같아서. 정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돼. 정대칭은 야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아 4분의 파이지. 내가 방금 답을 얘기했지. 나 너무 머리가 좋아서 자꾸 답이 어? 한 번 더 앞서가는. 뭔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암산으로 2를 더해놓고 또 2 더해갖고 틀린 적이 진짜 많거든 학생 때. 어? 뭐 경험한 적 있잖아 너네도? 2를 암산으로 더해. 그럼 6인데 답을 8로 써. 어? 미안하다. 자꾸 답을 불러버리는 거. 여기 4분의 3파이. 여기 4분의 3파이 구하는 원리도 보통 두 개지.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길이 얼마야? 4분의 파이죠. 그럼 2분의 파이에서 여기까지도 얼마 더해주면 돼? 4분의 파이를 더해서 얘를 구하든. 아니면 여기가 뭐니까? 얘랑 얘의 뭐니까? 가운데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 파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4분의 3파이. 이렇게 구해도 된다 했어. 후자가 좀 더 쉬운 거야. 알겠어? 결론. 지금 여기서 루트 2분의 1은 등호가 들어가 있어. 채워줘야 되고.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빵꾸야. 됐어? 그럼 X 범위 적을 때 4분의 파이는 등호가 들어가고. 그치? 4분의 3파이는 등호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됐니? 수학은 별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아, 겨울방학 때, 아,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미적분을 다 배우고 나서는 수원하고 수투 미적분 밸런스는 아무튼 4대 2대 2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 나는 4대 2대 2, 수원 4, 수투 미적 2대 2 해주면 딱 얼추 맞아. 2대 1대 1 알겠죠? 수투랑 미적분이랑 똑같잖아. 거의 똑같지 않니? 아닌가? 인정 못해? 그다음 몇 번이야? 95번. 아, 95번 중요한 문제네. 중요하고 이제 한번 배우고 나면 누구나 풀 수 있어. 알겠니? 근데 이건 말 그대로인데, 등기 수열 아래 N승이 뭐 할 때? 수렴할 때, 즉 아래 범위가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맞아? 그때 항상 수렴하는 것은 이러고 있지. 그때 여러분들 기억 봐봐. 기억, 기억의 수열인 마이너스 R의 N승, 공리가 누구야? 마이너스 R이지. 잘 들어. 내가 알고 있는 R은 지금 2래. 그럼 마이너스 R 구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다 곱하면 부등호방향? 바뀌지. 여기까진 괜찮아. 근데 어디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지. 마이너스 R은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1 돼버릴 수도 있지. 여러분들 잘 들어. 결국에 지금 이 수열도 공비가 얘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이러길 원해. 이래야 수렴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R 가지고 범위를 구했더니 삐끗났지. 이쪽은 상관없어. 그치? 여기가 문제겠지. 누가 될 수 있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원래 되면 안 되거든. 근데 됐어. 그래서 기억은 땡이야. 알겠니? 디귿이 더 쉬우니까 디귿부터 할까? 디귿은 누구? 공비가 누구야? 디귿. R제곱이죠, R제곱. 여러분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이길 원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러면 수렴하는 거임. 내가 원래 알고 있는 R의 범위 이거지. 그럼 R제곱 범위 구해봐. 얘 가지고 R제곱 범위 구하면 어떻게 돼? 실수는 제곱하면 뭔 짓을 해도 항상 몇 이상? 0 이상이죠? 그리고 얘는 1이 될 수도 있긴 있잖아. 1제곱하면 어떻게 돼? 됐니? 내가 알고 있는 R 범위 갖고 구한 R제곱 범위가 얘거든?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가? 들어가죠. 디귿 동그라미. 오케이? 그럼 같은 방법으로 니은 해주면 된다고. 니은, 니은은 뭐야? 공비가 2분의 1-R이죠. 그럼 아까 마이너스 R을 여기까지 구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좀 더 모양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1씩 다 더해. 2, 1-R. 뭔 말하는지 알지 지금? 다 뭐로 나눠 이제? 얘가 공비야. 이게 공비임. 여기까지 왔지? 얼마로 나눠? 2로 나눠. 2로 나누면 여기 얼마? 짠! 얘 봐봐!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오케이. 얘도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 다음이 99번. 오우! 99번. 우리 정시반에서 뭐 하기로 했어? 그리고 뭐 하기로 했어? 수학의 종류는? 수학 뭐 하기로 했어? 수투? 수학원. 수학원 할 거야, 우리 정시반. 그럼 수투는 언제 하느냐? 수원 끝나고 나서 할 거야. 그럼 수투는 방학 동안 안 하는 거냐? 정시특강 들으시라고. 알겠어? 정시특강. 정시특강에서는 수원보다 수투 할 얘기가 훨씬 많을 거야, 아마. 수학원은 이맘때쯤 정시특강 많이 했었는데, 수학원은 잘못 건드리면 개념부터 다 건드려야 되더라. 허? 모의고사 고3 뭐고 푸는데 코사인 몇 도가 루트 2분의 1이지? 막 이런 거 물어봐야 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안 된다고 그건. 근데 그걸 정말 몰라서 못 푸는 애들이 많아갖고
정시반을 따로 연 것이다. 하... 벌써 무섭다. 진짜 두려워. 99번 봐. 얘의 극한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는 거지. 아래 2의 n은 아래 되고 아래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아래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아래 0이 될 수 없다. 얘 내줬지? 그래, 분모가 0일지도 몰라서 그냥 막아준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의 극한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러고 있지. 항상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야. 리미트 n이 2로 가! 이거! 1로 가면 어떡해? 4로 가면 어떡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수열의 극한은 항상 어디로만 간다. 무한대로만 가는 거야. 이거 갑자기 막 시험 보러 가서 어? 얘가 만약에 2면? 이러고 앉아있어. 진짜 아니라고. 무한대로만 간다고. 알겠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하는 얘기 또 등비수열의 극한이지. 등비수열의 극한에 이 R 있잖아. R. 이 R에 뭐가 중요하다?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 절대값 마냥 등비수열의 극한이 딱 나왔는데 공비 범위가 애매하면은 뭐 해줘야 돼? 범위를 나눠줘야 되지. 첫 번째. 쌤은 절대값 안 쓰고 좀 정성스럽게 나누는 편이야. 라인이? 내가 이렇게 썼지만 중간에 원래 0이 빠져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너네들은 서술형으로 쓸 때 이렇게 쓰든. 아니, 이 문제 때 이 문제라 그런 거야. 원래 이 따고 안 써. 알지? 이 문제 R이 얼마가 아니라고 줬으니까. 0이 아니라고 줬으니까 0이 아니다 쓰든 아니면 0을 빼가지고 이렇게 쓰시라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감점 받지 말라고. 자, R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R이 누구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각각 구해주면 되는 거 맞지? 여러분들 R이 1보다 커. R이 1보다 크면은 얘가 파워가 센 애들이지. 얘네 둘이 여기서 2의 n승까지는 오케이. 플러스 1은 얼마야? 곱하기 R 얘기하는 거지. 곱하기 R. 그럼 결국에 얘분의 얘 극한으로 보내면 뒤에 있는 얘 상수니까 무시하잖아. 누구만 남아? R로 가는 거 맞지? R. 왜냐면은 개수가 R이잖아. 얘는 개수가 1이고 그러니까 1분의 R 해서 R만 남는 거라고. R. 알겠어? 알지고 마이너스. 자, 두 번째 R이 1일 때 R이 1 넣어봐. 그럼 2분의 0. 그럼 뭐야? 0. 그쵸? 아무튼 2범위일 때, 2범위일 때는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지. 0으로. 그럼 0으로 가잖아 얘네가. 기억이 안 나나? 괜찮아? 0으로 가죠. 그럼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R제곱분의 1만 남죠? 얘분의 얘만 남잖아. 이해되고 있어? 아가들 이 고3들아. 아, 너네 벌써 고3이야. 아, 너 슬퍼. 아, 너네 어제까지 수학 가벼웠잖아. 어? 너네 경무일수 못해가지고 찡찡거렸잖아. 산설기학평균 모르겠다고 깨거리고 눈 뒤집어가지고. 아, 그랬었는데 그랬어. 이럴 수가. 얘들아, 얘는 아니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더하기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인 바람에 마이너스 1인데 또 마이너스 1이잖아. 얼마나? 따라오고 있지? 그냥 R에다 마이너스 1만 넣은 거야. 하나도 안 신기해 지금.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지? 사실상 2의 n승이기도 해서 얘들아, 2n승이면 결국에 짝수승이잖아. 그럼 음수 넣어도 항상 뭐로 나와? 양수로 바뀌어. 어쨌건 힘은 굉장히 세지. 무한대로 점점점점 갈 거 아니야. 결국에 누구만 남아? 얘도 얘만 남지. 개수만 보면 되잖아. 개수만. 알겠어? 끝.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극한값 될 수 없는 거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번 마이너스 1 될 수 있죠? 그치? 2번 냅두고 일단. 사실 2번이 정답인데. 3번 2분의 3 될 수 있니? 2분의 3 나오려면 R이 얼마여야 돼? 2분의 3이면 되죠? 2분의 3? 4번 마찬가지, 5번 마찬가지지. 2번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만들 수 있냐? 일단 얘 무조건 탈락이지. R이 음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여기서 안 나와. 2분의 1 여기서 안 나와. 2분의 1 여기서 안 나와. 여기서 2분의 1 나올 수 있어? 나올 수가 없지. 1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 2분의 1 나올 수 있어? 나올 수가 없지. 2분의 1 못 만들어. 정답은 2번이야. 알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너네들 어려운 문제는 이거 있잖아. 이거 FR 해가지고 얘 그리게 만들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FR이랑 어떤 직선을 하나 줘. 이거 그려볼까? 이거 솔직히 그리는 거 1도 아니잖아. R축 맞죠? 여기 Y축 R이 1보다 클 때랑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있지. 이때는 R이니까 Y는 R.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게 지금 얘랑 얘 그린 거야. 그쵸? 1,0 지나죠? 1,0 여기.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지? 오케이, 여기 채워지네.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못 그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유리함수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얘 0일 땐 정의가 안 되고, 그치? 양수일 땐 양수, 양수일 때 아래 양수면 뭐 나와? 음수 나오고, 아래 음수일 때도? 음수 나오네. 0 근처에서 뭐가 되지?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0분의 얘 부호 항상 음수잖아. 그러니까 0분의 상수꼴이어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지. 그리고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이 될 수도 없지. 그럼 점근선이 있겠네.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네. 얘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만나네. 그리고 1, 1이네. 그럼 이렇게 되겠다. 망고 여기서 만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원래는 이렇게 유리함수. 그래서 이렇게 짠. 이 빵구 중. 이 노란색까지 같이야. FR. 그 다음에 막 직선 중. 그래갖고 길이 뭐 3이라고 할까? Y 절편에 따라서 불연속점 막 구하게 만들거나. 그럼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하겠지. 근데 얘 그릴 줄도 알긴 알아야 된다. 난 이 시험 봐서 모르겠다. 내일은 아닌 것 같고 넌네일인 것 같으니까 그래프 그릴 일 있으면 또 좀 그려주셔야 된다. 어쨌건 99번 해결했고 난 120, 500, 600. 와, 이건 뭐야? 야, 102는 아가! 왕아가야! 102번은 방금 한 대로 하면 된다고. 얘들아,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 무슨 일 벌어져? 이거 푼 사람, 나 102번 부셔버렸다. 부셨다. 자신해? 너무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까지 됐죠? 얘들아, 여기서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게 사실은 x가 누구보다 클 때랑 1보다 클 때랑 누구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개로 구분 지어도 되는데 얘는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여기가 다 몇 n승? 2n승 짝수승이잖아. 그치? 그럼 x가 2일 때나 마이너스 2일 때나 어때? 4일 때나 마이너스 4일 때나 어때? 똑같지? 그럼 무한대일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나 똑같아. 그럴 땐 그냥 한꺼번에 둬도 돼. 근데 이럴 땐 그냥 한꺼번에 두고 저럴 땐 꼭 나눠야 되고 귀찮으니까 쌤은 그냥 항상 풀 때마다 그냥 무조건 경우 이렇게 나눈다고. 그냥 이건 내 마음이야. 알겠어? 어쨌건 지금 이 문제는 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다음 x가 1일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구분 지으라고 하니까. 알겠어? 사실 여기도 짝수
상수, 짝수, 짝수, 상수 이거 우함수인 거 한눈에 알았으면 사실 얘도 구분 안 짓고 절대값 x가 1일 때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 알았니? 뭐 알아서 하세요. 보이는 만큼 푸세요. 알겠죠? 뭐 강요하진 않을게. 뭐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럼 범위 다섯 개로 나눠서 풀어. 알겠지? 그럼 얘들아 절대값 x가 1보다 커? 무한대로 보내. 제일 센 애가 x2n승이잖아. 그럼 결국에 개수만 비교하면 되지. 누구나 x에? 네, 제곱. 좋아. 그 다음 절대값 x가 1일 때. 절대값 x가 1이면 얘 항상 얼마야? 1. 얘도 항상 얼마? 1. 얘도? 1. 그럼 분모 얼마야? 2분의 분자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그럼 얘랑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남는 애가 누구? 플러스 b까지. 됐죠? 우리 지금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죠? 대망의 이런 이거 뭐 숙제를 주는 순간 내 숙제구만 이거. 얘들아 미적분 한 거 후회해? 나 지금이라도 솔직히 후회하는 사람. 나 솔직히 좀 후회한다. 벌써. 솔직히 후회된다. 없어? 아직까지는 할만해? 후회돼? 아직 간도 안 봤어. 아직 냄새도 못 맡았어. 미적분 진짜 어려운 부분은 여기가 아니야. 미분 적분 할 때부터지. 아 105번부터? 그쵸? 얘들아 105번 보면은 얘랑 105번 이거 내 생각에 귀찮아서 안 푼 거니? 누구야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 라고 할 건 넌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솔직히 이걸 질문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어.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놀린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미안해. 이 삼각형 넓이 있죠? 이 삼각형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다.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 자, 봐. 이 삼각형 넓이 구해야 돼. 오케이! 마침 여기가 어디에 딱? X축에 싹 다 있죠? 이 길이 얼마? 4인 거 구한다고. 왜? 여기가 뭐니까? 이 직선의 X절편. 4, 0이니까. 맞아?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 교점을 구해서 이 교점에 뭐? y좌표 교점의 y좌표가 정확히 뭐니까? 높이니까 내가 궁금한 게 교점에 뭐? y좌표지 그럼 처음부터 연립하실 때 여기서 3y는 8-2x y는 3분의 8-2x 얘를 넣어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 누가 나와? X가 나오지. 그 나온 X를 또 넣어. 시간 많아? 흑연 많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연립해서 뭐가 구하고 싶어? Y가 궁금하면 처음부터 연립할 때. EX는 이렇게 가야지. X는 그럼 4-2분의 3Y지. 맞아?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야 연립해서 Y가 나올 거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상황을 더 잔소리하게 돼 계속. 여러분들 얘 어차피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지. 그럼 처음부터 얘를 3분의 1X로 보내시는 게 맞아요. 아니 말이 안 나오네. 왜 한국말도 안 나오네. N이 무한대로 가잖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 3분의 1X로 갈 거 아니야. 얘랑 연립하시라고. 나는 흑연 많다. 시간 많다. 나는 내가 이것도 얘기하잖아. 시험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서 나만 100분 본다. 시험을. 그러니까 50분 보잖아. 너네 학교 시험 맞지? 나만 100분 보시면 이거 이대로 두고 풀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어. 알았어? 어디 술술을 갖고 풀어. 3분 이거 1 맞지? 이거 더하게 해. 맞지? 여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돼? 다 Y네. 벌써 흑연 남기 시간 남기
그랬어. 막 머리 다 빠져 그냥 쓰면서. 그다음 뭐 해? 전개해. 곱해. 오케이. 그럼 4인. 그럼 얘랑 얘랑 또 곱하는 거니까. 아 벌써 머리 다 빠져. 9인. 다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배에 오케이. 6n 플러스 2분의 3인 y. 얘 넘겨. y로 묶어. 그다음 이거 나눠. 머리 다 빠져. 이제 이러면 어? 그러지 말라고. 애들 어디로 보내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이미 보내고 있잖아. 그럼 차라리 여기서라도 눈치를 좀 채. 여기서라도 눈치 채면 내가 그냥 봐줄게. 난 이미 눈치 챘다. 3분의 1x로 푸시고요. 난 여기서라도 눈치 챘다. 얘가 얼마라고? 오케이. y 구하시라고. 그 y가 뭐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 맞지? 난 눈치 못 챘다. 흑연남기 시간 남기. 고! 그리고 시작! 두잇! 알았어?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잖아, 얘들아.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응? 아, 그래. 정답 내주라고? 그래서 그럼 얼마야, 이거? 정답 내보자. y는 3분의 4.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y. 맞지? 넘겨. 2분의 3y는 3분의 4. y 얼마? 9분의 8? 얘 9분의 8? 그럼 넓이 얼마? 2배 하면 끝나네. 9분의 16? 뭐 이런 건가 봐. 맞네, 9분의 16. 됐나요? 아무튼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이시는 만큼만 하세요. 땡 6번. 얘도 정말 귀찮아서 나한테 그냥 넘긴 것 같아. 울지 말고 쌤한테 얘기해봐. 여기 왜 사냐고? 그렇게 흔히 됐어요? 아니, 그 졸편 얘기하길래. 내 거니. 예상했어요. 뭐냐? 너 뭐야? 다 했어? 근데 못 주는 거 나보고. 다 했으면 들어오면 되는 거야? 자, 왜 안 됐어? 뭐 얼마나 많은 숙제였다고 안 했어? 뭐 단톡도 하나? 단톡에 내가 적어놨잖아. 글을 못 읽나? 괜찮아. 열심히 해봐. 아. 채은이가 엄청난 걸 알아냈다. 아니, 뭐야?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했는데 혼자 깨달았어요. 아 그래? 얘들아! 야! 뭐 한 번도 없네. 벌써 다시 50분이야. 빨리 봐! 106번! 그림과 같이 얘랑 맞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센스가 다 필요하다고! 얘 직선은? 맞죠? 그래프 쳐다봐. 여기가 어디야? 눈 크게 뜨고 봐. 그래프 얼마? 1,0이죠? 얘 구해줘야 되지. 얘 잘 봐. 구조가 이런 거잖아.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점의 x좌표가 문제에서 필요한 뭐지? 여기 뭐라고 표현했니? HN? OHN. 얘들아, OHN 있지? OHN이 뭐야? 이 교점의 X좌표. 맞아? 그 다음 PHN인가, 여기가? PNHN? PHN 있지? PHN은 이 교점의 Y좌표인데, 여기서 디테일을 살려야 돼요. PNHN은 선분의 길이지. 이 교점의 Y좌표는 양수음수. 음수니까 그 음수인 값을 마이너스 붙여서 부호 바꿔줘요.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 얘랑 갔다 왔을 때 얘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때문에 생긴 교점이 누구? 1,0이 생긴 거지 얘 때문에. 그럼 남은 이 교점을 구할 때 1,0 영향 조 안 줘. 안 주지. 이거 약분 된다고.
약분해도 된다고 어차피 1이 아니니까 그럼 x가 얼마야 그냥 뭐야 3으로 나누면 됐었던 거네 이렇게 여기 교점의 값이 3으로 나눠서 얼마?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컴마 맞지? 이걸 다시 직선에 넣든 오케이? 이 차함수에 넣어주면 돼 원래 직선이 이거였잖아 2분의 1에 이거였잖아 x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 그럼 이거겠지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분의 1에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죠? 이 교점의 x 값 구한 거 여기다 넣은 거라고 맞잖아 아 바로 하나 빠졌다고 맞네 그쵸?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니?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하나씩 하자 OH 뭐야? 얘들아 이거 분해 뭐? PHN 얘들아 이게 PHN이야? 아니지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얘는 교점에 Y좌표고 PHN이라는 이 길이는 이 Y좌표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너무너무 쉽다 맞아? 야, 그럼 생각해봐 예분의 예 했다 상상해봐 예분의 예 했어 예분의 예 한 다음 마지막에 뭐만 하자? 마이너스로 붙이잖아 예분의 예 하면은 얘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 사라진 약분되잖아 얘가 분모로 갈 거니까 그리고 3분의 1이 분모로 갔으니까 몇 배가 돼? 3배가 되지 얘랑 곱해 그 다음 얘랑 곱해 맞아? 그럼 얘랑 곱하면 뭐가 돼? 2분의 1에 얘랑 곱하면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답은 마3이 아니라 얼마다 근데? 3이다 마이너스 붙이게 됐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적당히 해주시면 되잖아 윤찬이 왜? 아니 승훈이가 마이너스 3에 쓰는 거 같아 아 이거야? 근데 길이분의 길이를 극한으로 보낸 거니까 음수가 나오면 좀 이상하다 사실 야 너네들 그거 신청 왜 아무도 안 했어 아침 아니다 아침까지 뭘 또 나오냐 신청하지 마라 쫄보들 이거 신청해요 아 네 그거 한 사람 많아요? 아니요 그거 신청하냐 저도요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우리 수요일에 너네 뭐 없냐? 없어요 아 우리 뭐, 너네 목요일에 뭐 있지 않냐? 아 맞네 니네 목요일에 4시간 연강할 자신 있어? 4시간 앉아있을 자신 있어? 3시간 반이고 8시에 나와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지? 이렇게 건방지게 커피 먹는 것까지? 아, 사실 그때 나온 학생들한테 내가 혜택을 좀 줄까 해 이거 녹화도 안 할래 궁금해 신청해 궁금하면 신청해 근데 내가 언젠가 한 번 얘기한 적은 있어 솔직히 생각보다 달콤해 선생님 뭐 돈 주시나요? 아니 설마요 내가 돈 많이 줘가면서 배워주십쇼 자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너 내가 싹싹 빌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커피 뭐 이거 어? 설기번 선생님도 그렇게 나네 궁금하긴 하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켈러 스승 아니야 어떻게 가르쳤노? 그거 응? 헬렌 켈러 몰라? 아 그치 헬렌 켈러 알잖아 헬렌 켈러 선생님이 설리번이잖아 설리번 어? 어떻게 가르쳤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게 막 이렇게 촉감으로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나 나로서는 이게 어떻게 했을까 그럼 내가 설리번이야 어? 설리번도 그렇게 안 한다고 어? 부족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어? 아무튼 그날 아침 8시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커다란 혜택이 있어요 아 근데 혜택은 아니고 아니다 숙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궁금하면 신청해 얘들아 107번 야 이 107번도 이거 혼나야 돼 이거 야 정사각형 몇 개 있어 N제곱 있잖아! 이거 뭐 안 나눠봤어? 너네!
아니 어렵기도 해라. 그냥 봐봐. 아, 봐봐 봐봐 봐봐. 가로 1이 5. 이거 초대기 하는 거 아니야? 5, 5. 얘 넓이 얼마인? 25잖아. 야 그럼 당연히 가로세로 1자리가 몇 개 있어야 되냐고. 25개 나눠봐도. 맞아? 그다음 잘 봐. 여기서 하나만 신기한 놈이 계속 이거 이거 설명할수록 점점 우리 유치해지는 거야. 꼭지점의 개수는 여러분들 여기서 막 정사각형 하나에 4개씩 있고 근데 얘랑 얘는 막 겹치잖아. 두 번 셀 수도 있잖아. 또는 얘는 몇 번 셀? 네 번 셀지. 이렇게 셀래? 꿀밤 맞을래? 여기 가로 몇 개? 가로 몇 개? 여섯 개. 세로도 몇 개야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여섯 개. 그럼 점 몇 개? 36개. 어? 질문. A는 얼마? B에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제곱. 아유 창의적이야. 얘들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108번은 약간 이해됨. 우리 오늘 며칠이지? 1월? 6일? 아 진짜 내일 모레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하는구나. 내일 수업 준비 한 4일째 해야 되네. 여러분들 이 길이 얼마? 30으로 일정하고 이 길이가 n으로 일정한 거야. 알겠어? 그때 만약에 n이 1이다. n이 1이면은 이 점의 이름을 b1. 응? n이 2면 이 점의 이름은 b2. n이 3이면 b3. n이 n이면 bn 맞아? 가로 1이가 n이라 그랬지. 그럼 n이 1일 때 이 길이 얼마? 1. 이 길이는 2. 이 길이는 3. 그럼 이 길이 항상 얼마? 이 간격들은 1로 일정하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여기서 메인으로 쓸 건 뭐냐? b1 c1 주황색 어디 있어? 이게 메인이야. 얘. 얘가 메인으로 쓸 거고 여기서 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문제가 AC1이랑 얘랑 교점 어디야? 여기지? 이게 D1. 얘랑 C2랑 이어봐. 쓱. 교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D2. 교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D3. 여기 D3. 오케이? 만약에 이거를 잘 이해 못했다. 우리하고 국어서 들어라. 아니야? 최소 독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문학은 바라지잖아. 독서. 독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짠. ACN이랑 만나는 교점 여기를 보고 뭐라 하자? D? N이라고 하자. 됐어? 그때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길이 세 개 있지. ACN. 또 누구? OCN. 또 누구? B1, DN. 아래서부터 하나씩 구하자. 아래서부터. 얘들아. B1, C, B1, DN 있지. B1, DN이 여거야, 여거. 이 길이 얼마냐고, 이 길이. 여러분들. 여기 B1부터 BN까지 이 길이 얼마? N. 이 길이 얼마? 1. 이 길이 얼마? 30. 그럼 이 길이 얼마? 물어보면 뭐 이용해야 돼? 직각삼각형 두 개에 닮음 이용하면 되죠? 닮음 D가 1대 N. 그럼 얘도 1대 N이죠? 그럼 이 길이 얼마? N분의 30. 이 정도는 하셔야 돼. 닮음. 그 다음 OCN. 너무 쉽다. OCN 얼마 그냥? OCN. 길이 얼마? N. 좋아. ACN도 길이 굉장히 쉽죠? 이거니까 뭐 하면 돼? N하고 30을 피타고라스성이 쓰면 되지. N제곱 플러스 얼마? 900. 집어넣고 유리와 야무지게 해서 풀어. 알았어? 집어넣고 풀어! 유리와 하라고!
안해. 민성아, 그 다음 물려줄래? 고마워.